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철비의 미래를 이끌 기업은 어디일까? 계열사별 지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계자를 이제 양성을 하고 키우고 또 후계자가 뭔가 업적을 보여줘야 되겠죠.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뭔가 가능성이 크고 업적도 아주 클수 있는 쪽으로 보내는 게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런 곳에서 업적이 나올 만한 곳에서 곳으로 보내겠죠. 특히나 후계자면 자녀죠, 자녀. 핏줄인데 핏줄. 자, 가장 이 기대가 클 만한 그런 업적이 아주 크게 이루어질 만한 곳으로 보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아, 제가 만약에 진영훈 회장 입장이다 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아, 지금 뭐 HB가 가장 뭐이 크고 지금 리보세라니 그 성공을 코앞까지 이루어 놨죠. 근데 이 부분은 이미 거의 이제 다 이루는 수준입니다. 다 이루는 수준이고 FDA 쪽으로 공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이후도 많이 있겠죠. 리보 칸넬로 간암이지만 다음에 뭐 비소세포피암이나 또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나 또 위암 1차, 2차 뭐 이런 부분으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죠. 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항서 제거하고 진행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다. 자, 그런 게 갑자기 후계자가 그쪽으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된 거다. 이렇게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수 있죠. 자, 리보 성공, 넥스트는 어디냐? 아, 이런 부분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HLB가 대단한 부분은 뭐냐면은 정말로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항암제 결국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포기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와서 성공이 이제 코앞까지 다가와 있죠. 데이터로는 이미 성공적인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세계 최장 OS를 뽑아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자, 정말 좋은 약을 알아본 결과물이죠. 중간에 뭐 부광약품에서는 이 정도면 나 많이 먹어서 투자해놓고 투자하고 부광약품도 뭐 잘못한 건 없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주 싸게 알아보고 사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가 산 가격보다 훨씬 높게 올라갔죠. 그 가격에 이제 이 정도면 아예 나 삼성까지 갈 자신 없어. 이 정도 수익 냈으면 됐지. 수익 많이 내고 HF 넘겨오죠. 자, 그러고 HF에서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계속 쏟아부었죠. 끝까지 얘는 된다라는 신념 하나로 쏟아부었다. 자, 그러고서는 결과적으로 가난 부분에서 해냈습니다. 지금 해냈죠. 그러니까 지금 HLB가 시총이 이렇게 단단하게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볼수 있죠. 공매도들이. 근데 우리나라 바에는 공매도 마음이기 때문에 주가는 공매도 그냥 이 올라가 하면 올라가. 내려가 그러면 돼요. 올라가, 올라갔다 내려가, 내려갔다 올라가. 완전히 뭐, 천기 들어, 백기 들어 수준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정상화 되겠죠, HLB도. 지금은 아직까지 완전히 손에 쥔 거는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FDA 승인을 받았다. 요런 게 없다 보니까 더 심하다. 그리고 이제 그 승인을 또 받고 나면은 또 이러겠죠. 공매도면서. 야, 그래서 지금은 돈 버는 거 아니잖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위상은 좀 많이 달라지겠죠. 자, 그렇게 될 수.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계속 천기 들어 백기 들어. 천기 들어 백기 들어.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하면은 예예 예썰 예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보인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주식수를 좀 늘려가면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뭐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다 좋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시총이 이제 한 4조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HLB에 계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테라피틱스 지금 뭐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지만 겸허세포종 부분이 요즘 잠잠하죠. 자, 지분율을 보시면 HLB에 8인이 13% 들고 있죠. 자, 그러고
HB 바이오스텝. 바이오스텝은 HB 18% 들고 있고 기존의 대주주 김도영 대표 또 14.2%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합쳐서 그래도 좀 많은 편이죠. 32% 정도 들고 있지만 HB가 들고 있는 18%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HB 제약, 지금 HB 생명과 하고 진영이죠. 쭉 해서 HB 계열이 들고 있는 게 한 19.5%, 이룸조합까지 하면은 한 25%, 26% 정도 들고 있다. 26% 정도 들고 있는 게 HB 제약이다. 자, 그리고 HB 생명과학은 HB가 19.34%, 한 20% 가까이 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자, HB 글로벌을 보시면 얘는 진양근 회장이 6% 정도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작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HB 이노베이션을 보겠습니다. 자, 이 HB 이노베이션이 HB 신성이죠. HB 신성인데 자, 이 HB 이노베이션은 지금 이제 1989억 정도밖에 안 되고 시총이. 근데 여기에 누가 지금 이사로 가 있느냐? 진양근 회장의 후계자라고 볼 수 있죠. 후계자라고 볼 수 있는 진인의 이사가 이쪽에 가 있습니다. 아, 당연히 이쪽으로 갈 겁니다. 당연히 이쪽으로 보내겠죠. 아, HB의 차세대 넥스트 HB라고 볼 수 있는 쪽이 요쪽입니다. 요쪽. HB 이노베이션이다. 이름도 이노베이션이죠. 혁신하겠다. HB의 혁신은 여기에서 일어난다. 그런 의미로 지었을 겁니다. 아마. 아, 그렇게 지었겠죠. 진영호재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자, 그리고 지금 한번 쭉 봤을 때 HB 제약, 뭐 진인의 이사가 가가지고 뭔가 아주 큰 업적을 가져온다. 어렵습니다. 테라피틱스 어렵죠. 그리고 또 파나진도 있죠. 최근에 파나진도 어렵습니다. 이제 파나진도 어렵습니다. 여기가 아주 신약 개발을 통해서 혁신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아주 크게 변하는 그런 쪽 아니죠. 암 진단 기술 좋습니다. 다 좋긴 한데 자, 진단 기술 이런 부분이 아주 수익률이 엄청나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든 상황이죠. HB가 21% 정도, HB 사인 이렇게 21% 정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21%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김성기 외 1인이 10% 정도 또 들고 있습니다. 기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 팔겠죠. 이거 없어질 겁니다. 팔 거다. 자, 이런 상황인데 HB 이노베이션이 좀 특이하죠. 여기는 무려 41%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HB가 25%, 그리고 생명과학, 인베스트, 제약, 테라, 바이오 해가 3.12%씩 쭉 이렇게 투자를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지금 HB가 총해서 HB 쪽이 들고 있는 지분이 거의 뭐 41%니까 엄청나죠. 지금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HB 이노베이션이다. HB 쪽에서 들고 있는 게 41.14%나 들고 있죠. 자, 거의 뭐 40%면 엄청나죠. HB 계열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있을까? 자, 지금은 주가가 좀 비리비리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진인의 이사가 합류를 했고 브라이언 킴이 향후에 여기는 이제 반도체 부분과 바이오 부분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되죠. 이 바이오 부분은 결국은 이제 브라이언 킴이 지분을 많이 가져가게 준비가 돼 있죠. 자, 이제 이 옵션을 많이 부여를 해서 이렇게 이제 권리를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진영 회장이 용병술이 정말 엄청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조 같은 사람이죠. 조조. 조조나 유비처럼 용병술이 정말로 뛰어난, 내가 직접 뭔가를 아주 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잘 쓰는 용병술, 또 알아보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내가 다 잘할 필요는 없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영회장은 대단한 사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리보세라미 여기까지 가져왔겠죠. 뚝심도 있고. 자,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HB 이노베이션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뭐냐? 무려 키르카트입니다. 킴니아의 상위 버전이죠. 킴니아가 주산방에 처음에 나왔을 때 1억 정도 하죠. 1억. 근데 1억인데 목숨보다 돈이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가가치가 정말로 높은 쪽이 이 차세대 치료제인 카티 치료제다. 그리고 효과가 워낙에 좋으니까 그만큼 또 비싸겠죠. 자, 이런 지금 킴니아의 차세대 제품 상위 버전이죠. 카티의 상위 버전 키르카티입니다. 그러니까 온오프 기능까지 추가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좀 빌빌거려서 그렇지 이게 지금 2천억밖에 안 됐죠. 반도체 부분을 뗀다 그러면 한 900억 반도체 나중에 잘 되면 뭐 900억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1000억 정도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향후에는 키르카티 플랫폼을 가지고 싱케어 110 지금 FDA 임상 이상 승인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10월에서 올 연말까지 해서 어느 시점에 싱케어 310 또 FDA 승인 신청 들어가죠. 근데 지금 여기에 개발진이 워낙에 단단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영훈 회장이 여기에 아주 이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진영훈 회장의 개인 회사에서도 HM 이노베이션에 투자를 갖다가 많이 했죠. 자, 많이 해놨고. 그리고 진인의 이사가 여기 합류를 했다. 여기는 이 리보세라닙이 성공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될 겁니다. 얘는 부가가치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여기는 워낙에 크기 때문에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혁신적인 치료제가 나와버리 이거 차세대 치료제가 되는 거죠. 차세대 치료제. 카티 치료제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카티 치료제를 개발한 메카, 고향이죠. 펜실베니아 대학이죠. 펜실베니아 대학의 이런 연구진들이 만드는 게 카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카티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 펜실베니아 대학이라는 겁니다. 펜실베니아 대학도 이 베리스모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펜실베니아 모든 그런 지식과 특허 이런 부분을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베리스모라는 거죠. 진영 회장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주가가 좀 빌빌거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로 향후에는 에코프로 못지않은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잠재력 끝판왕이 HB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한치의 의심. 지금 주가는 이렇게 뭐 흘러가고 있지만 그야말로 얘는 씨앗 투자죠. 키르카티 부분이 제대로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죠. 진행이 되면서 데이터들이 나올 때마다 이 가치는 그야말로 점프업을 할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재료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개발진이 중요합니다. 어디 듣보잡들이 모여가지고 나도 카티할 거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또 사기치는가 보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FDA를 상대로 하고 있죠. FDA.